어디 가세요 오늘? 저희는 오늘 저희가 이제 네. 앵콜 공연입니다. 여기 네 도쿄로 떠납니다. 이야 야과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봐요 여러분. 이따 봐요. 일본에서 봐요. 일본에서도 탑스타들만 선다는 도쿄 요요기 경기장. 인피니트의 단독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우와. 오빠 사랑해요. 오빠 내 남자야.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일본에서 인피니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15,000여석의 공연장은 순식간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공연 시각 10분 전. 네, 우리 멤버들 마지막까지 꼼꼼히 점검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더 집중해서 잘합시다. 원래 하던 대로.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일본에서의 총 8회 단독 공연에서 7만 5천석 매진 기록을 세운 인피니트. 일본 데뷔 1년차 가수가 달성한 기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기적적인 성과인데요.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완판돌 인피니트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보셨군요. 네.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전성 매진의 비결. 비결. 네. 잘생긴 외모. 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한 어떤 보답인 것 같아요. 일본 팬들을 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언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과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다 일본 팬분들과 대화를 하는 걸로. 헌터니 미나상노 오카이 데스. 주치와 부부타치와 니온데. 이미지 게임입니다. 이미지 잠버릇이 가장 해괴한 멤버는 하나 둘 셋. 네, 꽃미남 L군 당첨. 전 모릅니다. 제가 자는데 누가 알려드려요. 자학한 자. L씨가 자고 일어났는데 네. 볼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잠꼬대가 자기 이렇게 딱일 때. 아이고 L군 잘생긴 얼굴에 이러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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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우리 팀 내에서 애교가 가장 심한 멤버는 우현군 당첨. 와. 아유 이 애교 안 볼 수가 없겠죠. 하나 둘 셋. 네. 그런데 멤버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우현군 애교는 팬들에게 양보하세요. 가장 인기 많은 멤버는 자 맏형 성규 당첨. 성규형의 솔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길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아, 제목이 60초잖아요, 그죠? 네, 네, 저희가 6초밖에 못 드려요.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네, 정말 6초만 들어봐도 솔로 대박 느낌 팍팍 옵니다.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180도 다른 멤버는 하나, 둘, 셋. 네, 막내 성규군 당첨. 저는 제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네, 달라요. 많이 달라요. 평소에는 굉장히 좀 터프한 면이 있는데 네.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되게 러블리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지면 터프한 사는자 스타일이고요. 카메라가 켜지면 네, 러블리 스타일로 변신한다는 송정훈. 네. 인피니트 하면 칼군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파워풀한 안무로 일본 여심을 사로잡는데요. 백스테이지에서는 섹시한 인피니트의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3번째 생일을 맞은 동군을 위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정말 우시더라고요. 울지마. 팬들과 함께여서 더 감동적이었던 생일 파티였는데요. 아, 바보 같아. 다 갑시다. 기분 좋으세요. 공연 중에 미션 동작을 어떻게 하겠다. 나띵 소버 할 때 이때 앞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밤의 TV원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트를 날려드리도록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요? 공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드디어 한밤과 약속한 미션 곡 순서인데요. 과연 인피니트는 미션을 수행했을까요? 바로 그때 우영군과 L군의 하트 포착. 성규군은 아 그냥 지나가나 했더니 한밤의 카메라를 향해 하트 쏴줬고요. 다른 멤버들도 하트 뿅뿅뿅. 마지막으로 단체 하트까지. 자 이렇게 미션 성공입니다. 아우 저 전화 인피니트 팬들에게 깔려서 한국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관계 속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멋진 공연으로 네, 춤과 노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런 멋진 그룹이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빈이었습니다.